대박이다. 이 집이다. 어, 이 집, 이 집, 여기 뒤에 발코니 있고. 요거? 요거지? So just use the garbage, use the recycling. It's for everyone. So it's not like you have one can or one for yourself. 무슨 소리야? degrees because the sometimes people will put a super cool at 55 degrees. Secondary to that, you can we're going to set up a digital code right now where you can type. 안녕하세요. 와, 그리고 여기도 있지. 대박. 이것도 좋아. 나 그거 진짜 필요했어. 이거 자기 말 안 들어보면 좋아. 여기 오빠 써야겠다. 조금만 걸어서. 너무 작은데. 근데 뭐, 나 오빠 아니야. 너무 좋은데? 햇빛도 너무 잘 들어. 진짜 크다. 어, 화장실 너무 좋은데? 그러더라. 아니 여기 수납이 많아서 너무 좋다. 이거 안 열리는 건가 봐. 세이프다. 엄청 넓어. 안 쓰는 집. 그치? 여기 너무 넓어. 대박. 여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은데? 옆집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좋다. 우리 집밖에 없잖아. 맞아, 우리 집밖에 패트 없어. 오늘은 이사하는 날입니다. 지금 저거 TV를 너무 큰 소리로 틀었나? TV를 안 켜고 저 혼자 있었더니 여기 청소하러 자꾸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좀 큰 소리로 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인데 여기 한 좀 비싼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푹 쉬고 지금 저희 한 1시간, 2시간 잤나? 그러고서 또 지금 오늘 아침에 이사를 해야 돼가지고 집 보러 갔다가 저는 여기서 씻고 오빠는 거기서 바로 트럭 빌려가지고 그 일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삿짐 다시 실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제 체크아웃하고 집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집이 한 3분? 5분 정도 거리라서 금방 갈 거고 저희 엄청 다사다난하게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일단 캐리어가 두 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캐리어 두 개 연락 기다리고 있고 오긴 올 것 같은데 거기 오빠 옷이 다 있어가지고 계속 재촉을 한번 해보려고요. 이따 전화도 해보고 저는 영어가 안 돼서 그 아시안 콜센터 그게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에어캐나다가 악명 높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겪을 줄은 몰랐어요. 오빠가 영어가 잘 되는데도 이렇게 겪는 거 보면 저 혼자 만약에 타거나 했을 때 영어 못하는 분이 타거나 했을 때 엄청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얼굴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씻기만 하고서 빨리 이사를 도우러 가야 되겠습니다. 에어캐나다는 타지 마시고 에어캐나다의 별명이 에어캐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제발 다 도착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 호텔 너무 좋았어요. 비싼 값을 하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여기 발코니 있고 여기 너무 좋았는데 어제 너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냥 씻고 바로 자기만 하고
한 3시간 잤나? 그러고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만약 묵게 되면 손님들 오시거나 하면 여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쉬다 갑니다. 빠이. 날씨도 좋다. 이사하는 날. 오늘 처음 입주하는 우리 집이에요. 여기 1층, 2층. 너무 좋아서 안 믿기는데 들어가 봅시다. 저희 새로운 집입니다. 너무 좋은 게 여기 층고가 높고 이 조명 가운데 거실 조명이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근데 여기 천장에 다 조명들이 있고 들어오자마자 여기 부엌에서 여기 화장실, 작은 화장실. 이렇게 부엌이 너무 넓고 개방감이 좋고 여기 밖에 설거지할 때 창문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다 앞에 마당이 좀 엄청 넓어서 제가 뭐 키우거나 할 때도 좋을 것 같아서 깻잎이나 부추 이런 거 키우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인데 여기에 TV를 놓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가 2층인데 2층 층고가 엄청 높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화장실도 전에 쓰던 데보다 훨씬 좋고 높고 그래서 너무 좋아. 2층 가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빨래하는 곳. 빨래가 저희 집에 없었어서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빨래방 가서 기다리고 1시간 기다렸다가 또 갔다가 막 이랬거든요. 너무 좋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창문이 불투명해가지고 여기가 조금 아쉬운데 안 그랬으면 햇빛이 너무 들었을 것 같기도 해서 아, 이것도 만족이고. 아이고, 이걸 아직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됐다. 창문이 이렇게 넓게 돼 있고 그리고 베란다가 또 있어요, 패티오. 여기서 고기 구워 먹거나 차 마시거나 해도 너무 좋고 앞에 막는 그 건물들이 없고 사람이 멀리서 살기 때문에 아주 프라이빗하고 좋습니다. 여기 옷장인데 옷장이 완전 넓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으면 페이크지롱. 열 순 없지. 대신 햇빛은 잘 들어와요. 햇빛이 너무너무 잘 들어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조명이 있어서 어둡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화장실도 1층, 2층 다 층고가 높아서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일러실인데 여기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뭐 짐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쓰는 뭐 잠깐 안 쓰는 캐리어라든지. 아, 여기 부엌이 너무 좋습니다. 다 그 수납장인데 수납이 너무 좋아요. 여기 이 양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한국인들 많이 쓰는 양념. 양념 놓을 통도 여기에도 반대편에도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거 뭐냐, 전자레인지랑 오븐, 스톱 다 빌트인이고요. 냉장고도 넓어서 좋아요. 저는 사용하던 냉장고보다 더 세분화가 돼 있어서 집 놓기에 더 편할 것 같고 이제 집 가구 들어오고 우리가 마음대로 꾸미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 것이 되겠죠? 아직은 약간 낯설어요. 아직은 이 화장실도 여기도 조명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하려고요. 저기 제가 화장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마음에 듭니다. 창이 일단 많고 햇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여기 또 좋은 점이 여기 드워락이에요. 저희 맨날 키로 생활했는데 이거 전자식도 짐 옮겨주는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고 지금 짐이 한가득이라 여기가 방 구조가 어떻게 될지. 어?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역시 한식인가 봐. 역시 우린 한식이야. 오렌지 치킨. 저거 하나 나갔다고 집이 망한다. If you are unsure about sizing, something that is slightly bigger is always better if you have to budget for it. Similarly, coffee tables that are too small will make the room. 자, 지금 시간이 뭐야? 4시 16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 여기 바로 앞에 마트도 있지만 저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걸어서 가볼게요. 찻길로 갔을 때만 봤는데 구글 내비가 이쪽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좋네. 근데 오늘 햇빛이 너무 세요. 도착해서 바로 장보고 하느라고 까먹었는데 그 장보는데 오는 것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15분 정도라고 지루엔 나왔는데 제가 좀 빨리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어요. 편의도조가 상품도 좋고 뭐 소스류가 되게 많다고 하고 막 저렴하고 막 이랬다고 해서 좋아하는데 점점 한국 음식들 식재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를 너무 안 찍다가 찍어서 그런가? 찍는 걸 까먹고 자꾸 뒤늦게 생각이 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섬유선종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압박복을 입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여기 가방 내면은 계속 흘러내려서 보이고 갑갑하고 그런 일주일, 이주일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하는데 3주차 되니까 좀 귀찮고 답답해서 자꾸 빼요 제가. 열심히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 가는 길인데 여기로 가면 그 헬스장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하는 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저희 집이 나옵니다. 완전 코앞이에요. 헬스장은 걸어서 한 3분,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여기 집 꺾는 곳에 리틀짐 이렇게 있는 게 애기들 놀이방이에요. 얼마나 여기가 안전한지 아시겠죠? 엄마들, 미국 엄마들이 애기들 맡겨놓고 같이 노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코앞에가 우리 집. 길만 건너면 끝이에요.
아주 좋죠? 도착 진짜 딱 10분 걸려요. 아, 너무 덥다. 오늘 완전 햇빛 쨍쨍이에요. 카펫이랑 뭐 이런 거 교체할 게 조금 있어서 그것만 다 하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성되면 부모님들한테도 전화 드리고 영상통화 하기로 했는데 저희 집 지금 엄청 예쁘게 꾸미고 있거든요. 오빠가 집이 예뻐지니까 꾸미고 싶어 해가지고 막 마음에 드는 화분이랑 식물 뭐 조화 이런 거 다 찾고 있어서 되게 예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패티오에 제가 식물을 키울 건데 이제 곧 비 많이 오는 때가 돼가지고 지금 아직은 안 될 것 같고 한 봄에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저는 커피를 마시러 바이바이. 이사기념 짜장면. 날씨 좋다. 근데 이게 한 줄이 안 들어갈 것 같지? 응. 하면은 자르고 이래야 될 것 같아. 오오. 제가 여기서 설거지하고
뭐 요리하고 하는데 여기 창문이 크게 있어서 그 냄새 빼기에도 좋고 햇빛을 쫙 받으면서 뭐 할 수 있어서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부엌이 마음에 들어서 제일 좋아요. 여기는 2층. 저희가 층고가 엄청 높아서 보이시나요? 층고가 엄청 높아서 뭐 할 때 손이 안 닿아가지고 이 조그만한 3단 사다리? 이걸 스텝박스라고 하나? 이걸 샀어요. 2층 올라가기 전에 여기는 오빠 옷장이랑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업무를 하는 오피스 공간입니다. 여기도 밖에 창문이 크게 보여서 좋아요. 이렇게 뷰가 있고 밖에 패티오가 살짝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오빠는 미팅을 하거나 저 공부하라고 책상을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 저기가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돼 있지? 밖에 안 보이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햇빛이 엄청 잘 드는 곳이라 저기가 불투명해가지고 오히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채광은 들어오는데 밝고 그렇긴 한데 너무 밝게 들어오면은 TV를 못 보고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오빠가 집이 예뻐지니까 그리고 하양색 집이다 보니까 초록색 식물들을 놓고 싶다고 해서 여기 하나, 입구에 하나, 그리고 여기 햇빛 잘 드는 곳에 하나, 그리고 TV 옆에 주르륵 있습니다. 저 TV 거치대? 저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이랑도 잘 어울리고 아주 다 잘 산 쇼핑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부엌 쪽을 보면 이런 느낌이고 2층으로 가봅시다. 2층 중간 계단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부엌이 보이고 창문이 보여가지고 내려올 때 기분이 좋고요. 여기로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세탁실이 있어요. 짜잔. 집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어서 너무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세탁기는 거의 주에 2번 정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탁실 바로 앞에서 계단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꽤 엄청 높아서 여기 빈 곳에 결혼식 액자? 사진? 그런 거 인화해서 걸어둘까 생각 중인데 아직 할 게 많아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여기에 침실입니다. 침실도 햇빛이 엄청 잘 들어서 창문들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답답하지는 않은 게 여기 앞에 또 패티오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빠가 예쁘게 꾸몄는데 조명이랑 커튼도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들이 보여가지고 여기서 둘이서 뭐 와인 먹고 쉬고 그렇게 하자 오빠가 생각을 했었는데 앞에가 보이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튼을 쳤더라고요. 근데 커튼 치니까 앞에 딱 가려지고 비도 방수 재질이라 비도 막아줘. 여기가 뷰가 이렇게 하늘이 예뻐서 누워서 보면은 하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층에서 밑에 볼 때는 여기 패티오가 보이는데 저희 집 앞 마당이에요. 아직은 정리만 한 상태고 뭘 심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잔디도 막 이렇게 깔아서 맨발로 들어갈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 1층에 화장실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제가 쓰는 욕실입니다. 미국은 건식 화장실이라서 저렇게 샤워 부스가 있으면 거기에 샤워 커튼을 달고서 사용해요. 여기도 넓고 깨끗하고 예쁘죠? 그리고 여기 침실 옆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제 옷방. 따단. 여기가 옷방이 워킹 클로젯이라고 엄청 넓은 걸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곳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기 제가 들어가서 뭐 옷 갈아입을 때도 여기 안에서 입어도 되고 그래서 아주 좋고 제가 옷이 많은지 몰랐는데 옷이 많더라고요. 여기 다 걸었는데도 남아서 여름 옷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옷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따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창이 있어서 아주 밝아요. 부엌이 제일 예쁘죠? 부엌이 제일 마음에 들고 여기가 엄청 높아요. 수납도 되게 많고 아직 밑칸은 비어있는데 더 넣을 거는 없어요. 여기도 다 밑칸들은 비어있어요. 손이 안 닿기도 하고 수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여기는 1층 화장실도 보여드리면 따당.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샤워 부스로 조금 작게 되어 있고 그 욕조는 없어요. 뭐 손님들 화장실용으로 사용해도 되거나 아니면 간략하게 씻거나 할 때 여기서 사용하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보통 오빠는 1층에 사용 많이 하고 저는 2층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집 소개는 끝났습니다. 햇빛 들어올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밤도 조명이 엄청 환하게 켜져서 예쁜데 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계단이랑 2층에는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체를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다 되면 이제 완벽하게 집 수리는 끝. 집 투어 끝. 밤에는 여기 불이 엄청 밝게 들어오는 불이 있어서 밝은데 요 톤이에요. 거의 비슷한가? 예쁘죠? 밤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주방은.